그냥 객관적인 우리 대한민국 평균을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 평균의 근로소득 딱 중위가 250만원, 270만원 한 달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상대적인 우위에 있을 수도 있어도 사실은 돈 많은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치에 대한 스탠다드를 딱, 저 기준으로는 자산 기준 100억, 100억이면은 진짜 리치고 0은 마흔 안에는 0. 본인한테 지금 딱 100억이 있으면 에셋 얼로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현금으로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 25억 정도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70억 정도는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겠죠. 거의 지금 자산 관리의 어떤 기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100에서 나이를 뺀 비율만큼을 투자 자산에 할당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주식에 대한 어느 상당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25%인 거고,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거의 뭐 80% 이상은 또,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이미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동산 불패, 건국 이래 지금까지 부동산은 실패한 적이 없다. 제가 아는 그 영앤리치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완전 금수저인 케이스가 있고, 아버지한테 이제 시드머니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크게 불린 그런 영앤리치가 있어요. 뭐 전자 같은 경우는 진짜 제게 5위 안에 드는. 흔히 얘기하는 재벌이네요. 재벌. 재벌의 직계 후계자. 3세 정도.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이 400억. 그래서 어린이 주식 부자 1위 올랐었어요. 그거 이제 양도 받은 주식만 가지고 계속 보유 가치만 해도 지금 점점 불어나는 중. 네. 그분의 생활은 어떤가요? 그 그룹마다 또 그 안에 문화가 또 있잖아요. 현대는 그 이제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정주영 회장의 그 문화. 그리고 또 SK는 SK만의 문화, 또 한화는 한화만의 문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은 이제 굉장히 선비 스타일이에요. 일주네 그럼. 모르겠는데요? 네. 엄청 소박해요. 일주야 그러니까. 소박하고 같이 밥 먹으면 허시네 그럼, GS. 아니, 저 안 할래요. 같이 밥 먹으면 엄청 소박해가지고 오이 소박이. 아니 순두부찌개를 먹는데 배가 고프면 세 개를 시켜서 둘이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세 개 시키면 남잖아요, 음식이. 그걸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하고 엄청 조용조용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엄청 성실하고. 보통 영앤 리치하면 플렉스, 리버럴한 거.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며칠 떠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거기는 이게 사람들이 재벌이 되거나 진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지켜야 될 것도 너무 많아지고, 돈이 많으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꼬이고, 또 인간관계가 나를 돈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나 어프로치하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돈이 많으니까 회사를 다닐 때도 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본인을.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 퇴근해요. 명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한테 그런 배경을 줄 테니까 싫어요. 싫죠. 그런 네. 삶을 살려봐.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코스피 코스닥 한 뭐 200위권에 있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아무도 내가 리치인지 몰라. 근데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좋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자유롭잖아요. 그럼 이제 명예를 얻고 싶어서 그쵸. 이상한 브로커한테 걸려들어가지고 돈을 털리거나, 아니면 막 그 정치나 아니면 정치인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접근해가지고 또 이상한 감투를 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했다가 또 떼이는 경우도 많고. 안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의 어떤 이 상하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못 견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거라 경제적 자유는 하나도 기쁘지 않고, 아 근데 우리도 돈 좀 있는데 왜 저 대기업 놈들이 우리한테 갑질을 하지? 그런 거에서 막 못 견디고. 그렇죠. 무시당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게, 태어나고 초등학교까지 자라기는 달동네 같은 데서 되게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천호동 주민들, 이거 천호동 아닙니다. 천호동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집값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랐는데 천호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집 뭐 화장실도 밖에 있고 막 에이 그 이렇게 어디 일사후퇴 때 얘기라고 그러면은 응아 하려면은 이렇게 머리를 숙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약간 그랬어요. 막 그리고 틀면 녹물 나오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친구들도 다 가난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친구들은 진짜 네 평짜리 집에서 가족 네 명 살고 진짜 그랬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네 평짜리 집에서 어떻게 네 명이 진짜 네 평짜리 네 명 살아요. 아 그러면은 부유하셨네. 부유하네. 아 개집이 네 평이라네요. 네 초등학교 친구들 걔랑 지금 아니야. 아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게 평균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끝나고 유학을 갔는데 이제 시드니에서 굉장히 비싼 학비에 엄청 좋은 사립학교를 갔어요. 교육비에 이제 몰빵을 한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육에 관심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자제들이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들은 제가 알던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완전 생각 자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살아온 라이프 패턴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벌들이나 진짜 핵 금수저, 우리나라 상위 0.01% 그런 완전 금수저들이랑 어떻게 같이 교류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또 달라요. 노는 것도 다르고 취미생활도 다르고.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재벌들의 축구하는 리그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엄청 좋은 그 운동장 하나를 싹 빌려요. 아니 재벌집 자제들이 축구를 한다고요?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와. 근데 폴로도 아니고 축구팀 이거 그렇게 막 뭐 재벌들이 막 고상하게 막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막 다 그렇진 않아요. 영의 위치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부류인 금수저들도 금수저들도 노는 건 보통 영하고 비슷하네요. 20대 초반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대 가면서 좀 갈리는 것 같고 그 세 번째 부류라고 하는 금수저들이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은 어떻던가요? 제가 뭐 그분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몸에 좀 많이 배어있는 것 같고 돈을 쓸 때는 쓰는데 네. 그냥 어중간하게 시간 죽이거나 그렇죠. 돈을 그냥 이렇게 어중간하게 쓰는 이런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밥을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다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적이죠. 전략적으로. 인간관계도 그리고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요. 왜냐면 만나자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 진짜 많이 만나고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하죠. 돈은 있으니까 사실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은 시간? 시간이잖아요. 근데 상대적 가치가 다르죠.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의 1시간 하고 우리같이 이제 동가식 서가속 하는 사람들의 1시간하고는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 끼가 뭐 몇십만 불. 그렇죠. 돈을 근데 돈에 대한 막 집착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 일단 그렇죠. 확보를 해놓은 거죠. 벌써 뭐 돈이 있을 만큼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 활동이 있어서 싸냐 비싸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사람들. 그렇죠. 얼마만큼의 효용과 가치를 만족감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맞아요. 그걸 위주로 소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 친구는 근데 이제 시드머니를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뭐 1억을 딱 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사업을 하던 아니면 요거를 뭐 주식 투자를 하던. 그때 한참 그 유럽발 그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남유럽 피그스 국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막 그리스가 무슨 뭐 망한 디폴트네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로 FX를 한 거예요. 유로를 많이 쇼쳐가지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1억으로 제가 알기로 20억을 벌었어요. 그때 진짜 영의 리치로 살았어요, 걔는. 와, 그 이제 시드니에서 이제 스포츠카 2-3억짜리 스포츠카 딱 타고 지금은 지금은 더 부자가 됐어. 아, 지금은 페인이 됐다고 해야 우리가 약간 운이 좋은 케이스 같고 저는 이 명언을 믿어요. 여자는 돈을 안 주면 사고를 치고 남자는 돈을 주면 사고를 친다. 남자는 돈이 있으면 꼭 뭐 그걸 쓰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사고가 꼭 일어나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정말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영의 위치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어떤 반대 에너지를 원기옥으로 이제 모은 거지. 내가 진짜 이 돈 때문에 더 이상 불편한 일은 만들지 않겠다. 근데 어쨌든 영의 위치의 특징은 보면
이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도전 의식과 어떤 이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게 공통, 진짜 공통점이에요. 예를 들면 도전 의식. 재벌 3세들도 있잖아요. 아버지, 나는 이거 안 물려받고 싶어요. 언론에 이름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그냥 나는 아버지 형한테 다 주고 나는 그냥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재벌 2세들도 있고. 와, 저는 이제 형제들이랑 냉장고에 있는 식혜 누가 먹었냐, 너가 먹었냐, 내가 먹었냐 이걸로 싸우는데. 외아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분들은 이제 아니, 외동아들인 거 대한민국 1500만이 알고 있는데. 무슨 1500만이 알아요? 저 뭐. 내가 그 가업을 물려받겠다, 경영권을 내가 승계받겠다고 한 것부터가 일단 어떤 리스크를 본인이 그렇죠. 어느 정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거기서도 그냥 안 물려줘요. 아 그럼요. 네. 당연히 딱 해가지고 너 이거 하나 키워봐 이래서 1짜리 주고 그거 2 만들면 그때 10짜리 주고 요거 20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맞아요. 재벌도 쉽게 그렇게 후계자 지정 안 해줘요. 아니 롯데 보세요. 맞아요.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신동빈, 신동주 둘 중에 누가 롯데그룹 후계자인지 얘기 안 해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평생 그 두 사람은 경쟁한 거예요. 하나는 한국 롯데 주고 하나는 일본 롯데 주고 네. 얘네가 잘 키워봐라 이랬는데 요즘에 영앤리치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FIRE라는 표현이 있다면서요.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는 일찌감치 은퇴하는. 사회생활을 끝내겠다. 사실 저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40대 초반에 은퇴를 할 것이다. 그게 좋죠. 40대 초반에 진짜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NGO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네.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유튜브에 더 매달리게 됐고요. 자, 파이어족의 특징. 제 주변에서 이제 파이어족,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벌고 레귤러한 수입원이 있고 어떤 커리어 패스에 얽매이지 않는 삶.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자기 자아실현 할 수 있는 뭘 배운다거나 그게, 여행을 다닌다거나 그게 연결돼 있는 게 안 그러면 생계가 막 곤란한데 어떻게 해? 그래서 제 주변에 뭐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파이어족이 뭐 40대 이전에 은퇴하고 월 소득이 레귤러하게 300만 원씩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현금성 자산으로 10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억으로 절대 파이어족 못 합니다. 절대 안 돼요. 3년 파이어족 하다가 다시 생계형으로 내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있어요. 조그만 건물이나 아니면 무슨 뭐 임대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배당을 받던지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파이어족을 보면은 주로 이제 사업을 딱 읽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엑시트해서 팔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임대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월에 이제 뭐 천만 원 정도 그 다음 받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차 좋아하는 애는 이제 차 가지고 레이싱하러 다니고 또 여행 다니고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파이어족이라고 하면은 화려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중에서 파이어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앤리치가 우리가 봤을 때 다 화려해 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앤리치가 될 정도로 어떤 자기 이 마음속의 동기부여는 조금 아픈 면이 있었을 수 있어요. 명민준 앵커께서 지금의 20대나 30대 사람들이 영앤리치를 난 짧고 굵게 한방 승부 보겠다 하는 분들한테 영앤리치가 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제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조언할 전혀 깜냥은 전혀 아니고 그냥 제 주변에서 그런 영앤리치들을 봤을 때 공통점을 그냥 말씀해 드리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도전의식? 뭐 등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잘 모아서 도전을 해라. 본인이 지금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영앤리치가 되겠다 네. 목표를 세우고 딱 실행에 옮긴다면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저요? 전 지금이 좋은데. 알겠습니다. 제... 아 저는 되게 최적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자유롭나요? 네 자유로운 편인 것 같은데. 뭐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럼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막 큰 돈이 있어야지 뭐 행복한 거는 아니잖아요. 행복도랑 또 경제적 자유랑 또 이게 별개의 이슈예요. 또 영앤리치인 분들은 뭐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뭐 DNA적으로 아니면은 뭐 환경적으로든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도전 의식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 사람한테는 그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주어진 확률에 굉장히 적은 확률에 이제 주어진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가지고 뭔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놓는 게 최선이다. 뭐 치킨집 하나를 차려도 그냥 무턱대고 아 그래 내가 도전해야지 하고 뭐 도전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치킨집 그거 망하면 큰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공부를 많이 해둬라. 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20대 때 그렇게 공부 많이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공부랑은 다른 거죠. 내가 했던 경제학 그리고 애널리스트로서 투자 전략이니까 네. 봤던 책과 공부했던 것들이 다 지금 무용지물이 됐어요. 뭘 무용지물이요? 그래서 미리 보는 주간뉴스 하시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자격증도 이제야 알겠네. 잘 알겠구나. 3차 방정식이 이제야 풀렸네.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마지막으로 네. 영앤 리치는 비록 못됐지만 네. 영원한 리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핀란드 속담 하나. 외모는 신이 결정한다. 옷은 재력이 결정한다.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이건 뭐예요? 그럼 핀란드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아니 그거 왜 줬어요 돈을? 아니 자일리토를 어떻게 만들어주냐고 사실... 거기 가서 물어봐야지. 휘바. 네. 자 오늘 다소 산만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빨리 끝내려고 그러네. 제 전 사무실 IFC 에서 오늘 오랜만에 월세 1,000만 원짜리 인사드렸고요. 와 역시 리치십니다 진짜. 월세가 1,000만 원인데 받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오늘 네. 명인준 앵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된 거 맞아요? 아 지금 뭘 한 건지 모르겠는데. 끝났어.